안녕하세요. 케이걸입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내 아이템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 아이템을 올리려면 첫 번째로 내 샵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샵을 어떻게 오픈하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이야기 카페에 마케팅 팁 게시판을 보시면 마켓플레이스에 내 샵을 창업해 보자 라는 글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샵을 먼저 오픈을 해 두신 다음에 인월드에 아바타 메뉴에 마켓플레이스 리스팅스 라는 메뉴를 열면 됩니다. 그런데 마켓에 내 샵이 먼저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메뉴가 열리지가 않아요. 먼저 샵부터 오픈을 해 두신 다음에 이 메뉴에 가장 마지막 탭에 unassociated라는 탭에다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그대로 드래그 드롭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근데 드래그 드롭으로 옮기고 나니까 그 인벤토리에서는 그 아이템이 사라졌죠. 이런 경우는 아이템을 하나 더 카피를 해서 백업을 하시고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템을 옮기신 다음에 폴더에 오마우스, create listings 이렇게 하면 폴더가 unlisted라는 탭 안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 폴더에 오마우스, edit listing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판매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상단에 SKU나 버전 이런 거는 저도 안 쓰는 거라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 쓰셔도 무방하고요. 아이템 스테이투스, 아이템 상태는 상태. 판매 페이지가 액티브냐? 인액티브냐 체크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판매를 할 거니까 액티브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메이처리티 레벨, 판매 레벨, 등급, 제네럴인지, 모데레이트인지, 어덜트 상품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성인 아이템이면 어덜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는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체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쉬 노 메쉬인지, 파티얼, 부분 메쉬인지, 100% 메쉬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퍼미션스, 카피가 되는지, 모디피가 되는지, 트랜스퍼가 되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가챠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트랜스퍼가 되니까 트랜스퍼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세이지 리콰이어먼츠,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사항, 논 없다, 언패킹, 박스를 오픈해야 된다, 랜드, 땅에 레지해야 된다,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웨어러블,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이거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무방하고요. 뭐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크로싱 웍스 위드, 클래식 아바타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메쉬 아바타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것도 체크를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커스텀 아바타 브랜드, 브랜드 URL 이 두 가지 항목도 제가 쓰질 않는 거라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밑에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랭귀지 탭인데 마켓플레이스에서 한국어 지원을 안 하죠. 잉글리쉬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폴더 네임은 AAA 제가 만든 폴더 네임 그대로 들어갔죠. 아이템 타이틀도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템 타이틀 앞에 보시면 빨강색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 빨강색 별 표시가 있는 애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입력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아이템 타이틀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AAA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프로덕트 피처스 상품의 그 성능, 기능 있다면 입력을 하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익스텐디드 디스크립션, 확장 설명
앞에 빨간 표시가 있죠.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상품의 기능을 여기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넣으시면 되는데 가챠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템 타이틀을 그대로 복붙하셔도 됩니다. 키워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프트나 프립이라면 그 기프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어 입력이 가능한데요. 기프트나 프리비가 아님에도 그 사람들이 마켓에서 자주 검색할 만한 이런 단어를 내가 판매에 뭔가 이익이 되고자 무차별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 판매 페이지가 강제로 비활성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적당한 검색어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을 판매한다면 신발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카테고리, 앞에 빨강색 표시가 있죠. 카테고리는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발을 판매하는데 의류 카테고리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마찬가지로 판매 페이지가 강제로 비활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될 수 있으면 정확히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비슷한 다른 상품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검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오먼즈 쇼츠 헤어라고 카테고리 설정이 돼 있네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여기서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카테고리가 나오죠. 오먼 쇼츠 헤어. 이런 식으로 다른 판매자의 카테고리 지정 부분을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프라이스, 판매 가격 입력하시고요. 프린트 카운트, 넣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만약에 내가 판매하려는 아이템이 집이라면 땅에 레즈를 해서 그 프림이 몇 프림인지 구매자가 알아야 한다면 프림 카운트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고 착용템이면 프림이 100프림이든 500프림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SURL, 관련된 샵 주소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미 내 그 스토어 정보에 막 그 인월드 샵 정보 샵 주소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비디오 URL 은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피리를 만들어서 피리를 시연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 URL을 여기에 붙여넣기 했어요. 그 아무래도 판매 페이지에 비디오 URL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구매에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있다면 넣으시고 없다면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Available Quality, 이거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쓰셔도 무방하고요. Images, 상품의 이미지죠. 넣어주시는 게 판매에 도움이 되겠죠. 준비된 이미지가 있다면 넣으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한 장뿐 아니고 여러 장을 첨부해서 올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인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토마토 이미지가 메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품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 마켓에 보이는 그 목록에 뜨는 대표 이미지가 토마토가 뜨는 거고요. 토마토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판매 페이지 내부에서 추가 이미지로 이 오렌지 이미지가 또 옆에 나란히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러 장 추가하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티드 GIF 이미지는 있다면 첨부를 하시면 되지만 없다면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운로드업을 PDF, PDF 파일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 릴레이티드 아이템스, 관련 상품, 연관 상품인데요. 내가 판매 중에 비슷한 아이템이 있다면 여기에 연동을 시켜주시는 게 판매에 유리하겠죠. 모자라면 햇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게 다 제가 판매 중인 모자 제품이거든요.
이 모자 제품들을 연간 상품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8개까지. 여기 보시면 총 8개까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8개까지 연간 상품을 연동하실 수가 있고요. 데모 아이템, 데모 아이템 페이지를 지금 이 페이지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모 아이템 페이지가 만들어진 게 있다면 연동을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리스팅 엔헨스먼트, 이것도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비뉴 디스크리뷰션스, 이거는 그 아이템을 같이 만든 공동 제작자가 있다면 그 해당 콜라보레이터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그 상대방 아바타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수익 배분율 50% 입력을 하시고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지정한 사람한테 상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이 50%의 수익이 자동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거는 콜라보레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없다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 항목을 적당히 다 채우신 다음에 업데이트 단추를 눌러주시면 Successfully Updated라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네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시면 제가 방금 그 판매로 업로드한 이 페이지 링크가 보이고요. 여기 이 녹색 체크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판매 비활성 상태입니다. 다시 체크를 해서 녹색으로 바꾸면 판매 활성 상태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액션스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프리뷰, 상품 페이지를 미리 보실 수도 있고요.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미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관련 제품으로 연관 제품으로 우리가 올렸던 항목들 여기 뜨지요. 그리고 이 데모 링크도 여기 뜹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데모로 그 연동시켜놨던 페이지도 뜨네요.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도 있고요. 에디트, 다시 그 상품 편집 페이지로 돌아가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테스트 딜리버리,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BBB라는 아이템이 제 그 인월드 인벤토리 리시브 아이템스 폴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매자의 입장이 돼서 테스트로 딜리버리를 받아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해보시면 좋죠. 근데 가챠 아이템 판매 같은 경우는 테스트 딜리버리를 하면 그 녹화픽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이게 제대로 딜리버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챠 아이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가챠를 뽑았는데 똑같은 아이템을 여러 개 뽑았을 경우에 어떤 분들 상품을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각개 개별로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페이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의 페이지를 편집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아이템이라면 이렇게 한 폴더에 오브젝트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페이지는 딱 한 번만 만들면 되겠죠. 이 정도로 상품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